2012년 8월 6일 날 월요일 날 네. 물원동 계곡이라는데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내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남성이 이미 아내를 건져놨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미 의식도 없고 호흡 맥박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던 도중에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엄마가 죽기 6개월 전에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아빠가 직선도로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전부 때려 조수석 쪽으로 때려받아버려요. 그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한 것 같아. 이거 나는 엄마가 왜 죽었는지 부검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목은 홍천강 익사살인 사건이에요. 2012년 8월 6일 날 월요일 날 21시경 밤 9시죠. 네.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수하리 물원동 계곡이라는데 홍천강이래요. 여기가 상류에서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내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나 혼자서는 그 못 건지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119에 신고를 했대요. 119 뭐 저 총알이죠 요즘에. 그래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신고했던 남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 남성이 이미 아내를 건져놨더라는 거예요. 하반신은 물에 잠겨있고 위에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119 대원이 가갖고 바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미 의식도 없고 호흡 맥박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세동기 아시죠? 네네, 전기 충격 그, 이렇게. 네, 네네. 그거 갖다가 했지만 제소등기 실시 그 사용도 했지만 네네. 이미 사망한 상태.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는 익사 사고죠. 그러면 이 남성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네. 남성 따져봐야 돼요. 남성이 뭐 하는 사람이냐? 119에 신고했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네. 폐업하고 그 당시에는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모 씨인데 43살 먹은 사람인데 네. 그리고 이 그 물에 빠져서 사망한 여성은 이제 아내 박 씨인데 한 살 더 먹었어요. 이 두 사람 보니까 재혼 부부네요. 그런 부부인데 이 사람들 올해도 있었어요. 2012년 7월 28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그날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그 강원도 그 홍천강 계곡에다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 야영하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흘을 더 연장했어요. 원래 본인들이 그 생각했던 날짜보다 10박 11일 휴가를 하다가 이제 휴가 마지막 날이래요. 그날. 그날 마지막 날 이제 날이요? 사고가 발생해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진술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남편 진술을 들었더니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물놀이에 지쳐서 본인은 텐트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대요. 네? 물놀이 하다가 네. 그 아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 쪽을 살펴봤더니 아내가 의식이 없이 물 위에 떠 있었다. 네? 물 위에 떠 있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아내 드시는 분이 튜브는 몸에 그 착용을 했다고 그래요. 튜브 끈이 손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끈에 의해서 튜브는 매달린 상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이 사람 얘기가 휴가 기간 내내 아내가 이 다슬기 잡기에 빠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네. 다슬기 잡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갔던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건져 올렸던 바위 근처 수심 확인해 보니까 그게 2m 10에서 2m 50이에요. 근데 죽은 아내 박 씨 같은 경우는 키가 155cm. 아, 그러면은 이제 아내 키보다는 훨씬 높은 예. 이렇게 쪽에 예.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편이 신고까지 했고 남편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물놀이 사고 익산에 그쵸, 다슬기 잡다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건은 아마 최초에는 경찰에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던 도중에 획기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데려온 아이 그 있고 양쪽에서 하나씩 데려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엄마가 데려온 19살 딸이 우리 엄마 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이거 나는
엄마가 왜 죽었는지 부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화장 예정 중이었대요. 화장하기 저 직전이었는데 장례 마지막 날 관에서 꺼내줘 갖고 부검을 해가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화장해 버렸으면 못하죠. 이 사건은 아마 처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딸이 이건 아니다고 주장한 한 근거가 뭡니까? 딸이 일단 엄마가 이제 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생존에 있을 때 엄마 캠핑 재밌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그 동생이 아니 그 딸이 동생은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더 재밌게 더 놀다 와. 3일 연장할 때 그랬나 보다. 네, 본인이 이제 엄마 보고 괜히 더 놀다 오라고 해서 사고가 난 게 나 때문인가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러니까 더더욱 엄마의 사망 원인이 뭔지를 확실하게 근데 이제 납득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원인이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는 원래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 밤에 엄마가 다슬기 잡으러 물에 들어가서 혼자 죽었다고 이렇게 이게 조금 납득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요. 배 차서 부풀어 올라 있는 그 익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프랑크톤도 갔더라. 결국은 사인은 익사, 물에 빠져 준 거 맞다. 그런데 그러면 또 혹시 무슨 뭐 약 같은 거 먹었는지 여부터 봐야 되니 약동물 검사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약동물에서는 뭐 그 특별한 게 없다. 약동물 그 검출 안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면제 먹여서 재운 다음에 물에 넣었다. 그럼 이건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거 부검 안 했으면 이것도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부검이한테 눈에 띈 거는 목에 있는 외력이 가해진 자국이에요. 그리고 얼굴에서 점 같은 안면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저 목도 이제 이게 그 눌리는 적이 있으니까 목을 절개해요. 네네. 절개하면 근육간에 출혈 현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육 출혈까지 확인이 됐어요. 양쪽 목 절개해가지고. 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마, 허리, 양 옆구리. 네. 이 어깨뼈 이쪽 이런데 어떤 그 이 저 타박 이제 일반적으로 피하출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견이 그러면 이 부분은 방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익사하고 이 액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타살이라면 살해 동기 차지죠. 그리고 타살은 남편밖에 없어요. 가족 간에 이렇게 뭔가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돈. 그렇죠? 보험입니다. 돈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2006년도 경부터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이제 피해자분이 총 이제 사망 당시에 총 한 6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럼 얼마 받아요? 총 수령이? 무려 6억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청구를 해요. 근데 언제 청구를 했죠? 네네. 언제 청구를 하냐면 아내가 사망하고 약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8월 21일경이었는데요. 이 이제 남편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기 전에 이제 둘째 딸이 자기 친딸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 명의로 그 주식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은 수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첫째 딸하고 둘째 딸 그 진술이 각각 엇갈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째 딸은 이제 엄마의 친딸, 둘째 딸은 아빠의 친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딸이 말하기를 아빠 딸이요? 아빠 딸이. 아빠 딸이 우리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 우울증 치료도 받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했고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막 울고 그런 모습을 봤다. 아빠가 이제 엄마가 사망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는 주장이죠. 첫째 딸 진술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엄마 장례식 때 아빠가 엄마 친구들 절대 못 부르게 했대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대자로 놓아갖고 코 골고 잠잤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잃은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쵸. 그때 예, 확신했대요. 이거 아빠가 엄마 죽였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전조의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죽기 6개월 전에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아빠가 직선도로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전봇대를 조수석 쪽으로 때려 받아버립니다. 그 바람에 갑자기 핸들을 틀어가지고 전봇대로
받았는데 자기 쪽으로 전부 때려받은 게 아니라 엄마 쪽으로 때려받은 거죠. 네네. 그 바람에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엄마가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 딸이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랬겠죠. 야, 아무래도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한 것 같아. 잘 가다 직선도로에서 왜 갑자기 이 사고를 냈을까? 내 쪽으로 전부 때를 들이받아. 그 말을 들어서 머릿속에 찝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지자 아마 아빠를 의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딸이 또 찝찝하게 생각했던 게 딸도 자꾸 보험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큰딸은 뭔가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해달라고 그랬겠죠. 네네. 저 경찰이 사건 발생 꽤 걸렸어요, 시간이고. 응? 예, 남편은 절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뻗대고 뭐 이러니까 아주 이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마 8월 달에 검찰에 송치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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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 결과는 이렇고 이래서 이거 볼 때 이거는 살해한 걸로 보인다. 직접 증거 살해하는 걸 본 건 없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같고 이때부터는 이제 검찰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7개월간 보강 수사예요. 근데 이제 그 저 남편이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있죠? 일단 당연히 이제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예.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아내 시신을 건져 올린 죄밖에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나타났던 그런 단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가지고 추궁했겠지. 예, 얼굴에 일단 우렬 예. 그리고 목에 눌린 자국.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실한 그 목조름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물에서 이제 꺼내는 과정에서 내가 아내의 목을 팔로 이제 구조하려고 팔로 이렇게 이제 세게 감아안고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목 쪽에 이제 어떤 그런 흔적들, 눌린 흔적들 그리고 얼굴에 어떤 우려 이런 게 생겼을 수 있다. 근데 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법의학자 소견이 있죠. 네. 위와 같은 손상들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입은 손상이다. 그렇죠. 어? 얼굴과 눈꺼풀 등에서 발견된 그 우렬, 점출혈 이런 거, 목 부위에 이런 거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그 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황 같은 게 나오네요, 정황. 네. 다슬기 잡으로 물에, 깊은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그쵸. 네. 뭐 남편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아내가 이제 평소에도 계곡물에서 다슬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다슬기를 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래도 다슬기 잡으려다 사고로 이제 익사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상하죠, 여기도. 다슬기는요. 그렇게 깊은 물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무릎 이하 한 요 정도 낮은 데 살기 때문에 낮은 데에서 다슬기 죽죠. 이 또 여성분이 그 딸 얘기 들으면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깊은 데 들어가 발로 더듬으려 그러면 어떻게 잡냐? 발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잠수해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가능성은 안 맞죠, 이거.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이거죠, 뭐. 그렇죠. 사망보험금이죠, 뭐.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네. 아내가 사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6억인데 네. 내가 사망했을 때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7억이다. 좀 1억 더 많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누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 죽으면 내가 돈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 사망을 노리고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일견 그 말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건에서 따져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 남편이 돈 벌고 있었어요. 퀵서비스 하면서. 네. 그런데 사고 발생 9개월 전에 운영하던 그 제과점 폐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폐업하고 퀵서비스업으로 생계 유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의 보험에 누구는 뭐 7개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판결문이 6개로 나왔으니까 6개로 해야 돼요. 네네. 6개의 보험을 들어서 한 달에 보험료 불입하는 금액이 108만 원이래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그렇죠. 108만 원씩 보험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지금 또 우리가 보면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린 이제 딸들도 있고. 그럼요. 근데 퀵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고 100만 원을 넘게 지금 보험금을 낸다. 6개를 보험 유지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망보험금 관련돼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모순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 씨 진술서에 가장 중요한 이제 모순점 몇 개. 네네. 예, 모순점을 봤는데 아내 본인이 즉시 발견했다. 자, 요 이제 남편 말에 따르면 네. 이제 불렀잖아요. 지금 불러도 없어서 이상해서 불안한 마음에 불길한 마음에 딱 봤더니 아내가 딱 물에 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때 이 시간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가 밤이었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발견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게 경찰이 잘 받았더라고요. 그 진술 받을 때는. 네. 어떻게 발견했어요? 손전등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명지구 없이 물에 떠 있는 아내 발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아내가 물 위에 떠 있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망한 즉시 물에 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재판부도 사실은 요 부분의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특히 요 부분의 진술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안에 발견 지점도 또 문제가 있네요. 네, 안에 발견 지점이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초반에 그 이제 요 사고 장소 설명드리면서 예. 짧게 언급했는데 상류예요, 여기가. 상류. 네, 네. 상류면 어떤가요, 교수님? 물이 이제 이렇게 윗부분이다 보니까 물이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흐르죠. 네, 그렇죠. 거기다 여기는 유속도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아내를 발견하고 뭐 아내를 찾아 헤맸다. 뭐 이렇게 한 시간이 최소 15분이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찾아 헤매기 전 사고 난 시간이 더 앞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흘러가서 어딘가로 가 있었어야 돼요. 밑으로. 거기 없죠. 그 하류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냥 본인들이 이제 놀던 그냥 그 텐트 바로 앞에. 앞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 게임 끝났네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가 상류고 유속이 빠른 데라면 서로 아내가 다슬기 잡다가 빠져서 익사했어도 떠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떴다고 그렇죠? 칩시다. 네. 떴어도 이미 한참 내려가서 남편이 이 아내를 시신을 저 찾은 곳은 저쪽 하류여야지 맞아요. 그렇죠. 15분이면 엄청 더 내려갔어야지 맞아요.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저 홍 박사님이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분석한 남편 이 씨 진술서의 특징 요거를 좀 이제 쭉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특징이 예. 이제 뭐였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에는 누명을 지금 그렇죠. 받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진술서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제 다른 부분은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그 사건 관련된 요기가 싹둑 잘라놓은 것처럼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묵비권 행사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입 다물고 지금 내가 의심받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만약에 거짓말을 막 지어내야 된다면 이게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은폐예요, 바로.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교수님. 그 이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도 간략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를 하죠. 있는데 이러면 어떠냐면 이 사람의 진술 패턴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앞나 뒤나 똑같아야죠. 똑같이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냥 숭덩숭덩 얘기를 오케이. 한다면 오케이. 여기도 숭덩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오케이.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장황해. 지금 다 이 사람은 여기는 얘기 안 하면서 막 앞뒤는 막 장황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전형적인 그 그러니까 고의로 회피하려는 심리네요, 이게. 그리고 네. 또 다른 한 가지 특성이 네, 있었는데요. 뭐냐면 뭐 이게 사실은 이 사람 지금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망하고 지금 슬프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너무 억울하죠. 나 지금 또 거기다가 또 누명까지. 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글이라는 게 이제 언어라는 게 감정이 이제 표출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정서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뭐 AI 아닌 이상은요. 그러면 이 남편도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올 법한데 그런 진술에서 전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이미 증거네요, 그것도. AI네요, 뭐 AI.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감정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죠. 예, 네, 있어요. 있을 있어요. 수 있잖아요. 또 뭐가 안 맞냐면, 이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이잖아요. 네. 8월 29일에,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다라고 해요. 그 와중에 또 보험금을 이전에 있었던 보험금을 또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지금 아내 잃은 슬픔에 막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사람이 보험금 청구하고 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요. 그렇게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한다는 거는 맞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심이 되고 이 이제 뭐 아내가 물놀이를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다슬기 잡다가 죽었다라는 이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팩트들 이제 뭐 법의학적인 수학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해서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신빙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 된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주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강도 높게 저 비판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네. 무기징역 선고 1심에서 했더니 항소했어요. 그렇지만 뭐 거기서도 이게 처음에 1심 때 보니까 이게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참여재판 9명 전원이 저 유죄 평결했어요 이거. 네네. 춘천지방법원에서. 네네. 그리고 저 상고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무기징역 확정돼서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우리 저 진술 분석 전문가 홍유진 범죄심리학 박사하고. 이번 주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